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FA컵 32강전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는지요? 또 설 A매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을 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면서 또 오늘 경기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콜리니 골키퍼, 매트워티, 다빈스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우 레길론, 올리버스키, 피에르 에미, 호이비에르, 쿨루셉스키,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유벤투스에서 넘어온 이적생, 네, 쿨루셉스키가 선발로 출격을 했고요. 토트넘 팬들이 많이 기다렸던 또 쿨루셉스키와 또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스타에 이제 순이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또 오늘 경기에 대한 복귀를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활약에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스는 브라이튼의 선발 라인업, 키에 슈르펜 골키퍼, 조엘 벨트만, 에덤 웨스터, 루이스 덩크, 마크 쿠쿠렐라, 파스크 그로스, 야쿠프 모데로, 타리크 램프티, 레안드로 트로사르, 아담 라라나, 린 무페이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브라이튼의 수비수의 핵심인 덴버니 뉴캐슬로 팀을 옮기면서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오늘 브라이튼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은 조금 잠잠했던 이적 시장을 막판에 뭐 은덤벨레, 로세스, 힐이 임대로 떠나고 또 델리알리가 에버튼으로 이적하면서 또 유베투스에서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수 이적 기간에 또 발빠른 행보를 보여줬던 토트넘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 팀, 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브라이튼입니다. 양팀 최근의 맞대결은 5경기 3승 2패, 토트넘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네, 브라이튼이 공격을 이어가면서 슈팅 기록했습니다. 콜리니 골키퍼의 선방.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브라이튼의 몫이었습니다. 3승 2패 중에 다시 한번 브라이튼의 슈팅. 맹공을 펼치는 브라이튼입니다. 하지만 콜리니 골키퍼가 골을 허용하진 않았고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0대0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었지만 산체스가 걷어낸 볼을 브라이튼이 끌어냈고요.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랄라라의 슈팅! 아직 볼 살아있는데요. 여기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반 초반에 브라이튼이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랄라라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 안쪽에서 올리버스키, 뒤쪽에 해리케이, 그리고 쿨루셉스키 뒤쪽으로 손흥민의 슛! 골!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골을 기록하는 이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의 결정력, 이것이 토트넘 팬들이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전반 44분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을 앞서는 토트넘, 전반 초반에 브라이튼에게 계속해서 슈팅을 허용했지만 골을 허용하지 않았던 골리니 골키퍼의 선방이 결국 토트넘의 리드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반 막판에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거의 마감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골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좀 뛰지 못했던 답답함을 오늘 골로 증명해보였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은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뒤쪽으로 주심에 히스리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FA컵 32강전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1대0 앞선 채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 초반에 브라이튼이 맹공을 펼쳤지만 잘 막아냈던 토트넘, 결국 손흥민 선수의 복귀골로 1대0 앞선 채 좋은 흐름으로 후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FA컵은 또 양팀의 선수들이 또 최근에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팀의 선수들이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번엔 중원에서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리윙스 안쪽으로 연결, 손흥민의 슈팅, 케인의 슈팅이었고요. 막아냈습니다. 네, 후반 60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쿨루셉스키가 선수가 나오고 모우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또 브라이튼은 랄라라 선수가 나오고 스티븐 알사테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주고받은 해리 케인이 모우라에게 연결, 모우라와 주고받았습니다. 왼쪽에 손흥민에게 그대로 알리 슈팅, 막아내는 키엘 슈르펜 골키퍼. 손흥민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교체 카드, 네, 모델의 선수가 나오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비수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또 이적 시장 막판에 토트넘하고의 조금 또 커넥션이 있었었는데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밀어넣어줬습니다. 손흥민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헤리케인 슈팅! 막아내는 슈르펜 골키퍼. 훈전 앞. 어우!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슈르펜 골키퍼의 선바. 헤리케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골에 대한 그 고품이 있을 텐데 골에 대한 배고픔을 슈르펜 골키퍼가 저지했고요. 골마다 훈전 상황에서 끝까지 슈팅을 가지고 갔던 토트넘의 집중력도 돋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72분에 맷도어티 선수가 나오고 에메리송 노엘 선수를 투입시키는 콘테 감독. 네, 이제 정규 시간에 약 10분 내외로 남았습니다. 뒤쪽으로 해리케인, 앞쪽에 모우라에게. 모우라, 박스 근처에서 안쪽으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해리케인!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2대0 앞서가는 토트넘. 추가골의 주인공 해리케인을 콘테 감독에게 안깁니다. 안쪽에서 모우라와의 호흡이 돋보였던 두 번째 골 장면. 첫 번째 골도 손흥민 선수의 왼발. 두 번째 골도 해리케인의 왼발로 2대0 앞서가는 토트넘. 계속해서 선방을 보였던 슈르펜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해리케인의 슈팅. 2대0 앞서가면서 조금의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3점에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 정규 시간은 약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윙, 헤리케인에게 연결. 오른쪽에 에메리송 노엘 붙여줍니다. 뒤쪽에 손흥민의 말리 슈팅. 어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 복귀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90분 풀타임 뛰면서 발리 슈팅 2회, 그리고 또 골도 기록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헤딩 경합, 뒤쪽으로 연결, 천천히 불을 끄면서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근처, 뒤쪽으로 연결하지만 끊어냈던 도트넘.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벨트맨, 뒤쪽으로 연결, 경합 과정, 볼을 탈취하는 토트넘, 역습을 이어가는 과정, 뒤쪽으로 네, 주심의 휘슬을 올렸습니다. 2021-2022 FA컵 32강전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골과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또 토트넘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파 21을 미루고는 토트넘 경기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